오늘 드디어 채연 언니의 생활계획표 쓰는 날. 네, 써야지. 프로필도 써야지. 네. 채연 언니! 일로 와봐. 어? 이거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언니를 위한 언니의 프로필. 언니 생활계획표에 같이 하고 싶은 거나 내가 꼭 이 하우스에서 뭔가 실천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생각한 게 있나요? 있어요. 다 같이 멤버들이랑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하우스 안에서 하고 싶은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모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파자마 파티하기. 하고 싶은 거 쓰는 거. 그럼 생활계획표인데 하고 싶은 거 쓰기는? 다 같이 영화 보기. 오, 좋아. 개인 틱톡. 1일 틱톡이요? 괜찮게 나 계속 전화 올릴 수는 없어. 연연즈. 연연즈. 아니 연연은 저건 저예요. 이 정도 지금 썼는데 2지연. 열. 귀여워. 귀여워. 써고 있습니다. 이름. 희야. 채. Y. KCY. 별명은 최용미. 최용미. 용미 언니. 됐습니다. 완료. 먼저 뭐야? 그래프만 보여드릴게요. 매력과 개그가 한계가 없습니다. 저에게 그 막힌 선이란 없다고 생각해서 넘치게 그렸고요. 괜찮나요 혹시? 자세한 저의 프로필은 SNS로 확인하세요. 따따따따따. SN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수아입니다. 알아요. 에스포 채연님 하우스에 들어온 지 어느덧 3주차가 되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3주차? 응? 먼저 정말 언제 이렇게 적응됐나 싶었을 정도로 진짜로 진짜 집이에요 여기가. 맞아. 하우스. 하우스에서 맞아. 너무 맞아, 집처럼 맞아.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타난 이유는 작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뭐야?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의 댄스 레벨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네? 댄스 레벨? 한 명 한 명씩 지금 현재 가능한 안무를 각자 준비해 주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에스와 서연님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좋아요. 말씀드리지만 테스트가 아니라 레벨 체크이기 때문에 즐겁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거는 네가 얘기해. 더 무슨 얘도 이래놓을 거라. 지금 하우스에 없는 지유님께도 이 내용 꼭 전달 부탁드려요. 수아가 해! 수아야! 이번 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어? 병주고 약주고네? 진짜 병주고 약주고야 쟤. 지우 근데 지금 점심시간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맞아. 학교는 점심시간이죠. 퀴즈 타임. 지우 반응. 어. 뭐?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우 언니 알려줘야 돼. 빨리 연락하자. 체리프레스. 지우 언니. 언니. 밥 먹고 점심시간이라며. 있나? 하이! 안녕! 하이로. 지우야. 지우야 밥 먹었어? 전달할 얘기가 있어. 공지가 있어. 금요일에 우리 댄스 레벨 테스트 한대. 뭐라고? 금요일에 댄스 우리 춤춘대. 어, 우리 춤 준비해야 된대. 각자. 입틀막. 입틀막. 아, 왜? 댄스 테스트, 레벨 체크. 어, 체크래. 테스트 아니래. 체크, 체크, 체크. 아니, 저는 아직 공지가 안 된 S라서 해야 돼. S3 어. 이지우 씨. 저기요. 엄청 끊겨. 네? 네? 아? 아? 어? 알고 보면 서로 잘 들리는 거 아니야? 어, 어쨌든 알고 어, 학교 잘 듣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어. 안녕. 어, 안녕. 목요일 날 봐. 아, 수요일 날 보나? 아, 언제든 봐. 빠이. 빠이. 빠이빠이.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아, 진짜 뭐라는지 하나도 안 들렸어요. 우리와 비슷하군요. 뭐라고? 어? 뭐라고? 그럼 우리 이렇게 앉아 있어도 돼? 안 되지. 안 되지.
준비하러 가볼까요? 갑시다. 아우 바쁘대 바빠. 월요일부터 생활기획표 좀 더 오래 쓰고 있을걸. 그니까 언니.